태풍 콩레이의 북상으로 곳곳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허물어진 옹벽을 보수하고 비바람에 떨어진 낙과를 치우는 등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콩레이에 무너져 내린 10m 높이의 옹벽은 긴급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옹벽 하단부터 흙주머니를 쌓아 올렸고 도로에 흘러내린 돌더미는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학생들 등 하굣길 메인 도로입니다.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배가 땅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배 과수원은 강풍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민들은 서둘러 떨어진 배를 치우고 남아있는 과수의 상태를 살피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엄청 크죠.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렸는데 지금 이제 내일 따라가고 박을 딱 갔다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못 따고 지금 손이 없었어요. 침수됐던 비닐하우스에서는 물 빼내기 작업이 시작됐지만 키우던 작물들은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가 뜨고 맑아지면 시들어지기 시작하고 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강한 파도에 유실된 방파제에선 잔해를 치워 진입로를 확보했고 물에 잠긴 농경지에서는 벼를 세우고 무너진 수로를 다시 쌓았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항만 등 공공시설 44곳이 파손됐고 농경지 891헥타르가 침수되는 등 피해 집계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